아직도 고 신해철 형님을 둘러싼 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더 긴 시간이 흘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디 저 세상에서 편히 영면하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.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1년간 힘든 와중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